안녕하세요. 양달농장입니다. 오늘 옥수수 1차 심는 날이에요. 날씨가 이제 아침 기온이 앞으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1차 옥수수 심는 날이고요. 옥수수 심는 방법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양달농장TV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1차 옥수수를 한 1200평 정도 심었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기구 이런 걸로 사용해서 심으면 둘이서 1200평 정도면 한 6시간 정도만 끝날 수 있어요. 네, 이제 옥수수를 심기 전날에는 이 옥수수 모종에 물을 아주 푹 주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밭에 나가서 바로 활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은 옥수수 모종에 물을 아주 푹 주고 있습니다. 옥수수 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농기구 요거를 사용해요.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물도 주고 또 구멍도 내리면서 묻어주기까지 된답니다. 저희가 일명 인꼬삽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둘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호흡만 잘 맞춰서 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농기구예요. 언제 한번 저희가 이제 이 농기구에 대한 설명은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양달농장입니다. 네. 오늘 양달농장. 예. 첫 옥수수 심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심는 날이니까 저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옥수수 심을 때는. 예. 보통 농가에서는. 이랑 사이. 간격으로 하는 때도 있고 이랑 사이죠. 굴과 굴 사이를. 네. 1m로 보통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서울 도마니에 비해서는 90으로 해도 무방해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배추도 심고 막 그래야 돼서 1m로. 네. 했어요. 네. 요거 이제 옥수수 사이 간격이. 네. 포기와 포기 사이가. 네. 보통 35에서 40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으로 하니까 옥수수 통이 상품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40으로 심고 있어요. 주변에. 아. 보시면 요 정확히 40이죠. 네. 요 40cm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옥수수 상품성이 되게 좋고. 네. 품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요 사이에다 또 배추도 심을 거니까. 예. 배추를 또. 예, 그렇죠. 그래서 간격을 좀 넓게 심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이 옥수수 요 이제 요 깊이 있잖아요. 요 심는 깊이. 아, 예, 예. 심는 깊이는 지금 심어 놓은 건지 하나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예. 요, 여기 옥수수 요 상토에서. 예. 뿌리가 있죠, 요거. 네. 요게 묻히면 돼요. 너무 깊게 심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얇게 이게 나오면은 이게 뿌리가 말라요. 그렇죠. 절대 안 돼, 말라요. 예, 마르면은 이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꼭 지켜시가지고 여기 상토가 묻힐 수 있는 정도만 딱 덮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0cm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눌러주면은 참 잘 자라 이거는. 네, 모종삽으로. 네. 했을 때도 그냥 그 깊이를. 네. 잘 조정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네. 돼요. 네. 일정에게 수성우는 웬만하면 잘 자라요. 그러면 이 비닐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네. 검정색이 좋아요? 아니면 흰색이 좋아요? 아, 그거는. 예.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차이점은요. 네. 흰색은 태양을 흡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온, 땅 온도가, 이 비닐 온도가, 속약 온도가 따뜻해가지고 수확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검정으로 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래 신비닐염은 풀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일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다 떠버려줘야 돼요. 그러게.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일이 엄청 많아서. 예. 우리는 그냥 검정 비닐을 택했어요. 조금 수확을 늦추더라도. 네.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게. 그런 식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 이제 검정 비닐은 요 여기 요 마구리를 안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비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예. 왜냐하면 검정 비닐은. 네. 이 안에 온도가. 예. 얕아요. 그래서. 네. 풀이. 예. 발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외선이 차단 효과가 있어서. 네. 풀이 안 나요. 거의. 풀이 나도 이제 옥수수가 먼저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되면은.
옥수수가 한 30에서 40cm 네. 그 정도 크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순을 치면서 가끔 한 번씩 풀이 난 거는 그때 순 치면서 제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검정 비닐로 우리는 네. 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장달아 치지 혼자도 할만해요? 야, 할만해요. 아 이거 내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해줬었는데 지금 영상 찍느라고 혼자 하는데 혼자도 좋은 기구가 저 옆에 해는 게 나와서 혼자도 잘하고 있네요. 잘해요. 그 발로 타는 거는 왜 이렇게 발로 툭툭 타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물이 들어가면은 네. 발 안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골 이걸 발로 차면은 아 맞아. 안 묻어져요. 나 하루 종일 그 발로 찼어요 사실은. 이게 두둑을 아주 그냥 어제 모아서 오늘 심으면 잘 묻히는데 또 날씨가 비가 올까봐 미리 모아놔서 약간 이렇게 안 묻혀지는데 그렇게 발로 한 번씩 툭툭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잘 묻힌답니다. 양달 아저씨 오늘 수고 많았네요. 비도 오락가락하고 바람 불고 옥수수 심느라고 고생했네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 마무리 작업 이제 하루 종일 그 옥수수 심은 빈 포트 네. 수거 작업하면서 덜 묻힌 거 네. 확인하면서 네, 이렇게 확인 작업하면은 뭐 빈틈 없겠지 뭐. 잘 살아야지. 네 오늘 1차 옥수수가 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네 오늘은 양달농장에서 1차 옥수수 심으면서 여러분께 심는 방법과 또 심는 유령 소개해 드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요 심는 농기구 이거 약간 궁금하시죠? 다음번에는 요 농기구에 대한 것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봬요. 감사합니다.